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뭐 오늘 기타 사시려고요? 네, 그런 선택에도 책임이 따르죠.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일시불로 해서 다음 달에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그 노역에서 벗어나느냐, 네, 아니면은 네, 길게 무이자 할부를 쳐놓고 오랫동안 고통받느냐, 네, 여러 가지 선택의 문제. 지금 당장 사느냐, 몇 달 기다렸다 사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비단 구매의 문제뿐만이 아닐 것이고요. 그럼요. 네, 선택이란 항상 있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 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다 모든 게 선택이잖아요. 내가 밥을 먹을 것이냐, 그렇죠. 씻을 것이냐, 네, 그렇습니다. 누구를 만날 것이냐, 네. 오늘 사람답게 살 것인가, 그렇죠. 계속해서 인생 그냥 막 살 것인가. 여러 가지 BCD라고 하죠. BCD, 벌스와 데스 사이에 계속해서 초이스가 있다라는. 맞아요. 네. 지속적으로 선택을 하면서 사는 삶, 뭐 당연히 책임을 지고 살아야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뭔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큰 책임을 지신 적이 있나요, 혹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큰 책임을 진 적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 그렇군요. 그 뭐 최근에는 그런 거 없었던 것 같고 이제 항상 나이가 점점 들면서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렇죠. 어렸을 때는 사실 잘 이해도 못하고, 그쵸. 또 그 판단력도 좀 흐리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나이가 들면서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귀납적으로 쌓이는 거죠. 잘못된 선택을 때 하도 디다 보니까 이제 뭔가 본능적으로 약간 덜 피해를 받는 쪽으로 몸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약간 그런. 내가 그 차를 왜 샀을까? 그런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러면 뭐 책임지고 타고 다녀야지.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걸 책임지라고 이렇게 빡빡한 약정제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기타를 연습하는 과정에서도 선택과 책임을 지는 약간 그런 것들의 반복이, 그렇죠.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뭐 어떤 그런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실력에 이렇게, 그리고 내가 기타의 어떤 그 가는 노선이나 방향들이 이렇게 좀 달라지잖아요. 매일 맞아요. 크로마틱을 할 거로 하느냐, 아니면 맞아요, 맞아요. 뭐 조금 뭐랄까 그냥 연주하는 것 자체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그러면 내가 늘어나는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극단적으로 기타를 이제 처음 딱 잡고 나 연습을 뭘 해야지 라고 생각했을 때, 난 락을 한번 쳐봐야 되겠다 라고 선택하는 순간 블루스 쪽으로 가면, 그쵸. 엄청나게 차이가, 그쵸. 생겨버리죠. 완전 이제 노선 자체가 처음부터 달라져 버려요. 맞아요. 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 네, 선택하는 게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그 장르를 이제 책임지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손을 책임지셔야 해요. 아, 나비 올까요? 네, 그렇습니다. 선택 잘 하시고요. 네. 근데 또 가다가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뭐 아, 늦지 않죠. 네, 드림 시어터로 시작했다고 해서 나중에 이렇게 안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송라이터의 12연 기타 이것도 선택하고 선택에 대해서 나중에 약간 후회할 수 있는, 왜냐면은 이게 특수 스펙의 기타들일수록, 바리톤, 12현 약간, 그렇죠. 이런 기타들일수록 약간 처음에 혹해가지고 샀다가 생각보다 떨어지는 활용도 때문에 나중에 아, 내가 이걸 그 돈 주고 살 거였나? 라는 생각을 제가 했다는 게 아니고 했다는 건 아닌데 안 한 것도 아니고 솔직히 아,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걸 300을 넘게 주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바리톤 기타 300 주고 산다, 12현 기타 300 주고 산다, 7현 기타 300 주고 산다, 이런 약간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당하실 수 있는 그런 좀 여유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좀 더 주시고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이런 특수 스펙 기타들은 그래도 예로부터 이 12연 기타가 멋있다는 이 사자성어 12간지라는 말이 있죠. 아, 12간지. 12간지. 네. 이 12연 기타는 멋있다. 네, 그래서 참나 어느 나라 말이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무력을 조금 이렇게 누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66만 4천 원. 이거 그러니까 지금 할인가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 여행 저가보다 비쌉니다. 여행 저가는 하루에 만 원씩이면 1년이면 살 수 있는데, 맞아요. 이건 하루에 만 원씩 내도 다음 해 첫날에 14,000원이 남는 찝찝함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가격을 가지고 있어요. 네, 메이드 인 USA 108cm 전장 가지고 있고요. 무게는 2.24kg로 일반 뭐 어쿠스틱 기타 약간 더 나가는 거. 두께 117, 고프레 뒷둘레는 78로 78짜리 뒷둘레에다가 이 12연을 어떻게 다 구겨놨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컴팩트하게 구성을 잘 해놨습니다.
네, 쉐입은 스퀘어 숄더 쉐입을 가지고 있고요. 상판은 시트가스 브루스탑에 축구판에 로즈우드, 니트로셀룰로스 피니쉬, 마호가니 4개, 미니그로브 오토매틱, 금장 튜너가 12개가 지네발처럼 보이시나요? 달려있죠. 12번 한 거 맞아요? 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거 그리고 앞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본넛에 47.625mm인데 여러분들 이게 그렇게 넓은 거는 아닌 게 우리 클래시컬 클래식이 52mm 정도 나오거든요. 일반 어쿠스틱 6현과 클래식 기타의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야마하보다 이게 조금 더 작아요. 이게 잡는 그립감 자체가 그렇군요. 네, 좀 훨씬 컴팩트하군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지판 목재 로즈우드 올라가 있고요. 지판 곡률은 305mm 반지름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 프렛은 20 스탠다드 프렛. LRBX VTC 픽업 가지고 있고요. 커스텀 라인 브릿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12현 기타 일단 치기 전에 여러분들 12현 기타의 구조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게 저희가 이거 어쩜 저희 맞아요. 독립 채널인 어쩜에서 기타 종료할 때 저희 작업실에 12현 기타 야마하 그게 있어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12개의 기타가 독립적으로 각각의 역할을 다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기본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6줄의 기타 줄에 서브 줄이 하나씩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도와주는 친구들. 그래서 이 6번 줄, 5번 줄, 4번 줄, 3번 줄까지는 얘네들은 여기 이거 원래 이거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게 라운드 돼 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라운드 돼 있는 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브 줄이 라운드가 되어 있지 않은 싱글 코어로 세 개 그리고 라운드가 되어 있는 라운드가 되어 있는 서브 줄까지 해가지고 옥타브로 붙어요. 옥타브로. 그래서 네 6번 줄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 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서브 줄 옥타브 높은 게 위로 붙게 되는데 2번 줄, 1번 줄 같은 경우 이미 높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2번 줄, 1번 줄은 그냥 그대로 같은 높이의 줄이 두 개가 붙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줄은 의외로 여기 이 3번 줄의 서브 그렇죠. 줄이 가장 높게 됩니다. 이게 하이 G 포지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6543 같은 경우에는 같은 자리를 놓고 치면 옥타브 효과를 기본적으로 주실 수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2번 줄, 1번 줄은 사실 옥타브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울림에 따른 코러스 효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옥타브와 코러스가 뒤섞여서 딱 쳤을 때 되게 여러 명이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고 그런 독특한 감성에 솔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옥타브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 솔로. 그래서 일부러 12연 기타를 칠 땐 3, 4연에서 솔로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런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르페지오 플레이를 할 때는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잡는 것도 쉽지가 않고 힘들어요. 두 줄씩 눌러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번에 탄현을 두 줄을 동시에 밸런스 있게 탄현하기도 상당히 어렵고요. 그래서 보통 적응하는 시간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고 어떤 식으로 많이 활용을 하느냐, 옛날에 90년대 이제 뭐 2000년대 초반까지 그런 뭐 좀 하드한 음악을 하는 그런 밴드들에서 가끔씩 중간에 이제 발라드 넘버 하나씩 넣을 때 이런 식으로 12연 기타를 이용한 곡들을 되게 많이 넣었어요. 미스트백도 그랬고 익스트림도 그랬고 12연 기타 명곡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딱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 락 명반들을 들어보면 한두 곡씩 들어가 있는 그 발라드 넘버의 기타 소리가 12연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12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스트로크부터 모니터 해보겠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자. 감성. 그게 웃겨. 12연 감성이 되게 세련되면서 올드하죠? 올드한 거? 응. 그쵸? 되게 웃겨. 이게 사운드 자체가 정말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약간 촌스러운데 올드하고 세련되고 보니까 녹음 시에 12연 들고 녹음을 하려고 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다시 가져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에 감성을 되게 정체성 있게 심어주다 보니까 12연으로 쳐버리면은 약간 뭔가 세계관이 탁 설정이 되는 느낌이 맞아요, 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막상 들고 앉았다가 이걸로 계속해서 트라이 하다가 다시 6연으로 바꾸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뭐 핑거는 많이 사운드. 쓰진 않지만 그냥 해볼게요. 잘 못 쳐요. 왜냐면 저게 한 번에 5음 형이 먼저 되기 때문에 맞아요.
이거는 저 명음 씨처럼 손가락 좀 해보겠습니다. 두껍고 탄현 잘하시는 분들이 좀 하기 좋아요. 저거 쉬워 보이죠? 저렇게 절대 안 쳐집니다. 저거. 잘한다. 여러분 되게 쉬워 보이는데 진짜 이렇게 안 됩니다. 이거 사실 쓰리핑거링 12연을 하는 거 독한 거거든요. 아, 독하죠. 그렇죠. 독한 사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손톱 탄현 하시는 분들 되게 힘들어요. 지두 탄현은 그나마 이게 그 줄 두 개를 한 번에 딱 치면 딱 하는데 손톱으로 치시는 분들은 걸리면 다음 줄까지 안 그렇죠. 가가지고 드륵 딱딱딱 막 이런 소리 나는 경우가 많아서 지두 탄현 하시는 분들이 아르페지오 하실 땐 조금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럼 앰프 들어볼게요. 네,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저역대를 좀 더 줘야 되지 않을까요? 미들이랑 로우를 조금씩 더 준다거나. 좋아요. 기분 좋은 소리. 네, 뭔가 약간 자탄풍 감성이긴 한데 막 보조 바퀴 막 여러 개 달려 있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의. 예, 요런 사운드.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연의 사운드입니다. 사실 이거는 비교 대상이 12연이 없으면 이게 얼마나 좋은 사운드인지 사실 좀 감이 안 잡히실 거긴 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은 사운드입니다. 밸런스도 아주 좋아요. 좋고요. 되게, 네, 네. 앰프톤도 되게 좋고. 12연은 밸런스가 안 좋으면 엉망이에요. 맞아요. 진짜, 진짜. 지옥이 펼쳐진단 네, 말이죠. 12줄이기 네. 때문에 지금 막 지옥이 네. 펼쳐져요. 그렇습니다. 맞아. 자,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더워서 싫어요. 좋네. 네. 아, 이거 진짜 좋네요. 밸런스가 아주 좋아요. 앰프톤 좋아요. 오, 저 네 강제 배음들 들리시죠? 네. 난리 났다. 이런 게 12연의 재미죠. 이런 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3번 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번 줄 4번 줄은 그 옥타브로 소리가 돼 있고 3번 줄 소리가 제일 높기 때문에 일부러 그 솔로를 맞아요. 할 때 3, 4번 줄을 엄청 많이 써요. 네, 3번 진짜 많이 써요. 6번 줄, 5번 줄 같은 경우에는 옥타브로 처리가 돼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낮은 음들이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덜하고요. 3번 줄이 진짜 가장 드라마틱하게 맞아요. 옥타브 효과가 납니다. 사운드가.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소리. 12연 쓰는 거 아주 뭐 꿀팁들 많이 방출했네요. 자, 요거는 어떤 거 들려줄 건가요? 네, 요건 저희 곡 중에서 선샤인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샤인 아주 네. 햇살이 쏟아지겠네요. 쏟아지죠.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하셨죠?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더워요, 더워요. 네, 아, 더워요. 네. 자, 이렇게 12연으로 사운드 쭉 쏟아내고 왔고요. 시청자 주평 하나 드릴게요. 시청자 주평 729화입니다. 이 X5 U2 저희 기타 와이어리스 시스템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기에 재즈 장인 김병호님. 재즈 장인 김병호님. 이게 무슨 닉네임이야? 멋지다. 네, 재즈 장인 김병호님. 네, 이 제품이 해외 플레이어들에겐 익숙한 제품인데 어쿠스틱 기타에는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달아주셨는데, 일단 제품 자체가 일렉 기타 전용으로 만들어졌고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간섭이 있어서 와이파이가 많은 곳에서는 노이즈가 심합니다. 사운드도 하이와 로우 대역이 손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게다가 액티브 픽업에 사용 시 연주가 불가능할 정도의 노이즈가 발생하거나 틱틱하는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액티브 안 하고 그때 패시브에다 했던 거고요. 맞아요. 액티브에다 하면 사운드가 이렇게 막 넘쳐나오는 그런 사운드가 들리죠. 근데 물론 저희가 그때 있을 때는 그런 느낌 별로 없었어요. 거의 간섭 없기는 했었는데, 근데 와이파이 뭐 신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와이파이 신호가 많은 곳에서 간섭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네, 그런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제작자인 김병호님, 무선 기타 시스템이 우리를 돈 낸 만큼만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주셨는데, 네, 뭐 이런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한데 그 마지막에 그 부분은 그래도 X5가 한 게 뭐냐면은 돈 낸 만큼만 자유롭게 하리라 해서 그래도 이제 돈 낸 만큼은 자유롭게 해준다. 아, 만은 예, 그게 좀 포인트가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자기의 환경을 잘 고려를 하셔서 이런 위험이 있다는 재즈장인 김병호님의 그런 조언도, 이런 조언을 주셨잖아요. 이 조언도 잘 받아들여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재장김님. 네. 재즈장인 김병호. 아, 이상하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아, 뭐 앙증 쪼꼬미 황명음 이런 느낌. 아, 야. 네, 그렇습니다.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아, 네, 12연 기타라는 게 특성상 원래 그 뭐랄까 12연 기타를 좋아하시는 분 또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하시는 분 너무 특수팩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찾기가 조금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기타 같은 경우에는 좀 뭐랄까 밸런스가 너무 좋고 사운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햇살을 가득 먹은 것 같은 사운드입니다. 햇살 가득 담은 지네라고 드리겠습니다. 최악이다. 최악이다. 와, 저는 확실히 이게 그 야마 예전에 했던 거에 비해서 진짜 사운드적으로 우위있다는 생각이 확 들어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정한 12간지 이렇게 드릴게요. 진정한 네, 12간지. 사자성어의 의미를 오늘 해야 제대로 하게 되네요. 아, 이거 근데 366만 4천원, 하루에 만원으로 1년을 사도 1년을 돈을 내도 부족한 그 가격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88. 네, 가격이 좀만 더 저렴했으면은 분명히 맞아요. 사운드 자체는 진짜 높게 나올 건데 300 일단, 초반이었어도 좀 더 좋게 나왔을 거예요. 맞아요. 일단 가격에서 한번 까이고, 그리고 이 용도 자체가 너무 특수 스펙이라서 맞아요. 용도가 좁기 때문에 활용도 면에서 기본적으로 조금 내려가고 해서도 88이라는 건 저는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특수 스펙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88 라온. 네, 오늘 송라이터 12연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피폰입니다. 에피폰 마스터빌트 센츄리 올림픽, 굉장히 독특하게 생긴 기타로 네, 깁슨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에피폰까지 계속 쭉 가볼게요. 자, 오늘 재밌는 어쨌든 깁슨의 아주 화려하고 훌륭한 특수 스펙의 고가 기타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기타로 이번에는 저렴한 가격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